한국보험보상센터입니다. 오늘은 보험료에 비해 청구금액이 크고 납입면제까지 되는 가입자 대부분이 모르고 놓치는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뇌출혈로 인하여 편마비 또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때 후유장애 50% 이상과 80%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가 될 경우 거액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. 그럼 보험사에서는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 ADLS에 따라 장애를 평가합니다. 평가 항목에는 이동 동작, 음식물 섭취, 배변 배뇨, 목욕 동작, 옷 입고 벗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다섯 가지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80% 이상의 평가가 부여되지만 편마비 환자의 경우는 80%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